퐁퐁퐁 맑은 샘물이 흐르는 소리 어디서 날까요? 보셨나요? 의정부시 용현동 오목루길 사이로 살짝 숨어있는 맑은 샘 도서관. 제잘제잘 이야기 소리 샘물되어 흐르는 곳으로 들어가 보니, 어머, 친구들이 모여 있네요. 수업 중인가 봐요. 아하, 역사 공부 중이군요. 어떤 공부를 하는지 잠깐 엿들어 볼까요? 백제의 전성시대를 이룬 금초고아입니다. 아바마마, 우리 군사들보다 훨씬 많은 숫자이옵니다. 그렇구나. 금초고아는 수심의 찬 얼굴로 고구려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벌써 여러 차례 전쟁으로 저들도 우리도 많은 군사들을 잃었다. 그런데 끝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고구려가 우리 백제를 넘보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백제 근초고왕의 이야기를 실감나는 구연으로 들려주니 역사가 정말 재밌어지네요. 이해를 돕는 다양한 시청과 교구를 활용한 수업 진행에 자유로운 역사 토론까지 척척이네요. 수업이 끝났군요. 역사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볼게요. 처음에는 역사가 되게 싫었는데 하다 보니까 좋아졌고, 역사를 학교에서 할때 먼저 나설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모르고 있는 많은 왕들을 알게 되어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고왕이 백제에 살았던 곳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저희 친구들이 역사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한숨부터 쉬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재밌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역사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우리 친구들이 다행히 활동 외에 숨통 트이는 게임을 해서 그런지 잘 따라주고 있어서 재밌게 역사에 대해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멋진 장소의 지킴이 김영옥 관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도서관은요, 2007년에 이곳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의정부시와 같이 함께 일하면서 정식으로 등록하고 활동하기 시작한 건 2011년부터입니다. 아이들이 학원과 학교 사이에 그 남는 시간에 갈 만한 자리가 없더라고요. 어른들도 언제든지 와서 책을 읽고 휴식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처럼 좀 딱딱하지 않은 분위기로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공간이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처럼 이렇게 작은 문화 프로그램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멀리 가지 않고 그런 중요하고 좋은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용현동의 맑은 샘, 맑은 샘 도서관에서 책과 미술, 책과 과학, 책과 영어, 책과 역사 등을 만나보세요.
여기는 책 읽는 도시 의정부입니다.